몇백리 찰마을의 악향에서 사는 제주도로 가난한 선비집에 동문수와 가던 옛친구가 찾아왔거든. 참 반갑기는 한데 이모집이 솥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굶기를 밥 먹듯 사는 게 때거리가 당장 없거든. 뭐 이래도 있어서 끼려매게 보내야 하는데 안떨이 가만히 생각해도 대접할 길이 막막하거든. 그러니 어때? 밖에 나가 우떠 술한 병을 사들고 바울 음식거리도 좀 사서 삽저간으로 들어오다가 그만에 돌뿌리에게 다 끌려넘어 짐이 나가 꼬시내기 했는데 술병이 퍽 깨졌거든. 그거 우떠 받아 안긴데 그러니 울며나 짠하겐가. 수건으로 대시가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거든. 두 죽마고가 웬일인가 하고 내다보니 또그 지경이거든. 친구가 이래 보니 방금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삼단 같은 머리가 없는 빡빡머리거든. 머리를 짱커서 손님 대접하려고 한 마음씨가 약간 가득한 게 아니거든. 사실 암의 용사가 된이 친구가 그질로 한양 올라와서 임금님한테 얘기를 했거든. 임금이 울며나 탐복했는지 재꺼덕 불러올려서 큰 상을 내리고 망고에 빛낼 연료비를 사왔거든. 청렴한 선비는 과거에 급제해서 배시를 한게 우리 먼 순대 할아버지 이야기거든.